그리고 박주원 선생님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통증을 하셨으니까. 예, 뭐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요. 그 외에도 척추 압박골절, 뭐 척추관 협착증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가벼운 운동이나 또는 그런 걸 생길 수 있는 근육통도 여기에 포함되고요. 허리 통증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한 30-40%에서 평생 한 번 이상은 꼭 겪을 만큼 대표적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허리는 워낙 많은 분이 아파하시죠, 그렇죠? 그렇죠.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0% 이상이라고 했는데 살면서 한 번은 누구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갈 정도로 흔한 문제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혹은 살짝 삐었다든지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꼭 치료를 나가도 되죠. 그렇죠. 어떤 분들 생각에는 뭐 해서 낫다 뭐 이런 말을 주변에 하시는데 그런 질환들은 원래 낫는 거예요. 쉬면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아질 수 있는 질환과 의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질환을 감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. 그런 분들 있어요. 막 심각한 얼굴로 와서 저도 이제 환자 중에 젊은 여자분인데 뭐 그렇죠. 혹시 허리가 아프대는데 물어보면 어제 운동 많이 했대. 어제 운동 많이 해서 허리 근육이 아픈 건 그냥 병이 아닌 거죠. 그렇죠. 그냥 뭐 쉬거나 뭐 가벼운 찜질 정도로 좋아질 수 있는. 그래서 아까 보면 허리는 너무 아픈 분이 많지만 과연 내 허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나쁘고 그런 걸 먼저 감별하고 진단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통증이 너무 극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디스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은 물론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